안녕하세요. 배우라 황급반 수강생입니다. 저는 토목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사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게 되어 기쁘고 제가 느꼈던 팁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강을 알아보던 중에 배우라 교수님들이 평이 좋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건설회사나 공기업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제가 응시한 시험은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 그리고 강조하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만의 풀이 방법은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어려운 문제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뒤늦게 풀면서 이제 점수를 획득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열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와는 다르게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부분은 버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라 600제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개념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600제 문제집을 푸시면서 안 풀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A4 용지에 다시 한번 백지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이론 파트는 입으로 말하면서 푸시고 계산 파트는 직접 손으로 계산기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막상 시험장에서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쉬운 문제도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장성국 교수님의 JSK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공식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을 줄이고 이해를 함으로써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콘크리트 공항에서 T형보를 판별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과 더불어 이제 여러 많은 공식이 JSK법으로 다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강을 수강하실 때 하루에 하나씩 수강하지 마시고 3일 만에 한 과목을 끝낸다라는 것처럼 몰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개념 강의를 빠르게 들으신 다음 이제 기출문제와 600제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또한 기출을 몇 개념 풀어야 되냐, 뭐 3개념, 5개념, 10개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 낭비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1회를 풀어도 직접 말하면서 풀고 계산기로 푸는 것이 중요하지 대충대충 많이 풀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정량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면 개념 강의를 수강 후 600제 문제를 푸시고 이제 기출 문제를 7개념 정도 푸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토목기사 수강생 파이팅!